진정 서로 사랑하고 있는 부부라면 칼날만한 좁은 침대에서도 함께 휴식할 수 있지만 서로 증오하고 있는 부부라면 폭이 10미터나 되는 침대라도 좁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현명한 부인을 가진 남자이다.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늘어난다. 이유 없이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아내의 눈물방울을 빠짐없이 세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병마 중에서도 마음속에 병만큼 더 괴로운 것은 없다. 또한 가진 죄악 중에서도 악처만큼 더 나쁜 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해온 늙은 아내이다. 남자에게 있어서의 집은 아내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겁쟁이가 되어야 한다. 여자와 서로 말을 나누어 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들을 키울 때 차별을 두어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엄하게 꾸짖어 가르치고 다 자란 뒤에는 작은 일로 꾸짖지 말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이들을 나무랄 때는 한 번만 호되게 꾸짖어야 한다. 잔소리처럼 계속 나무라면 좋지 않다.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을 흉내내게 마련이다. 성격은 그래서 말투로 알 수 있다. 아이들과 어떤 약속을 하였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가정 안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과일에 벌레가 생기는 것과 똑같다. 어느 사이엔가 잘못이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버지가 다른 어떤 사람과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 자식들은 다른 사람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